안녕하세요, 도사님. 안녕하세요. 예, 분당 보훈처라고 이제 예술가 보훈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도사님, 예. 2019년 기해년 예. 말띠 운세는 어떤가요? 아, 말띠 운세요? 네. 기해년 말띠 운세. 열심히 뛰어야만 제목을 하는 말띠는 기본적인 역마의 기운을 지닌 동물입니다. 네.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이 잘안 되는 특징이 있는 동물이거든요. 네. 2019년도 말띠 운세에는 소과지예라고 하는 개로 시작이 되는 한 해입니다. 이 개는 좀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개입니다. 네. 그래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린 만큼 그 결과는 좋은 쪽으로 흐른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주의사항은 물과 불을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이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매사일을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며 겸만 보지 말고 속 깊숙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한 해를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2019년도의 말띠의 공통적인 부분은요, 네. 사업적인 부분 한번 볼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뜻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는 것은 올해 2019년에는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 듯 하지만요, 예, 이게 함정에 빠지기가 쉽고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소원 성취하는 부분은 간절하게 소망하는 일이 기원을 하면 이루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재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예, 기해년에는 염원을 잘 담아서 소원성취하는 한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그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 올해는 좀집좀 팔리려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대단히 많은데요. 네.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서둘지 말아라. 예, 서둘러 보게 되면 반드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단념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두들기시게 되면 거래가 성사할 수 있는 기운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좀 희망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애정 관계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예. 갑자기 시작이 된 인연으로 인해서 예, 마음이 들떠 있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모든 말띠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이성에게 뭐 지나치게 허세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손해로 다가오거나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거든요. 진실함과 신뢰감을 줄수 있는 이러한 나눔,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예,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한해꼭 말띠 여러분들 예, 아름다운 사랑 나누시기 바라고요. 네. 금전운은 조금씩 조금씩 예, 무술년에 비해서 기해년인 2019년에는 조금씩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유 우리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말띠 여러분들 꼭 힘내십시오. 예. 학문적인 부분들 예, 미리 포기하지 말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하리라고 봅니다. 네. 아까 거래운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올해 이사를 가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이사운 사실 상황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 시간을 두고 하반기 쪽으로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은 예,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이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직업적인 부분이요. 예,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취업운이 열리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예, 상황을 잘 따져보시고 충분하게 실력을 키운 다음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시고요. 올해는 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훈도사님 그러시면요, 2019년 기해년
그 말띠 나이별도 궁금합니다. 아, 2019년 말띠의 나이별 운세를 좀 알아볼까요? 예, 그러면은 예, 처음에 1942년 이모생을 한번 볼까요? 예, 아직도 청춘이라는 이 얘기를 저는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 분명히 할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아, 그 대신에 건강 꼭 오래 잘 챙기셔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챙겨야 한다라는 부분 꼭 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랫사람에게 경사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축하금도 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네. 건강 쪽에 아까 얘기했는데 소화기계통 쪽이나 신장 쪽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예, 1942년 이모생이 될 거고요. 네. 1954년 경호생은 예, 현명한 사람은 헛된 일에 손을 떼고 예, 재앙을 피하니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친한 사람이 간사함을 숨기고 예, 나를 이용하여 들려고 할 것입니다. 예, 입에서는 예, 아주 달콤한 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뱃속에는 예, 비수가 숨겨져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사람과 동업을 한다라든가 예,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게 되면은 반드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살펴서 한 해를 보내셔야 될 거고요. 네. 예, 1966년생 병호생을 한번 볼까요? 예, 예, 붉은 말이다 보니까 예, 성급하게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이러한 해 사소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예, 결정을 해야 할 한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그저 기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성으로 인해서 망고환생을 할 수가 있고요. 항상 예, 그 주위를 잘 경계하고 직업을 바꾸거나 예, 직장을 그만두고 예, 사업을 하려는 생각은 아직은 재고를 해봐야 하는 예, 그러한 기해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78년 무호생을 좀 볼까요? 네. 예. 작은 일 하나에도 철저히 계산된 뒤에 실행을 옮겨야 하는 해입니다. 뜻하지 않는 곳에서 기린이 나타나서 생각지 못한 상황에 재물운과 이성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좀 좋은 기운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은다라든가 예, 허탄한 생각에 마음을 쓰게 되게 되면 망신살과 더불어서 역시 손해를 면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만동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1990년 경호생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예, 이 경호생 흔히 백말띠라고 하지요. 예. 이 경호생은 예,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예, 마음으로 예,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매사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요. 새로운 또 인연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견고한 사랑이 익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요. 예, 아름다운 사랑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운을 만드는 해이기도 합니다. 돈 쓸 일은 많은데 돈이 잘 모아지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곡이 지나면은 분명히 평평한 편지가 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조금만 참고 그렇게 인내를 하시면은 아마도 좋은 기회의 년을 한 해로 만들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 말띠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말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예, 신명나는 2019년 기해년 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